날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임 차량이 제 카트를 올라타고 이 허벅지를 밟고 넘어갔어요. 많이 아프긴 했죠. 진동이 핸들에 계속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그냥 전실력으로 버텼어요. 일단 F1 드라이버를 가보고 싶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달려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심석초 4학년을 다니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아, 저는 김민재 아빠입니다. 네. 학교를 간 첫날에는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막 하아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축하하다면서 너 진짜 아시아 챔피언이야? 막 이러면서 너 사고 없었어? 야, 너 손가락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뭐 열심히 후회 없이 잘 하고 왔다. 그게 끝이에요. 아,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저는 그냥 아, 아파 죽겠네. 이런 생각 말고는 별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많이 아프긴 했죠. 일단은 손가락을 불로 지지는 느낌이 났고요. 계속 그냥 전실력으로 버텼어요. 저는 이제 문제 레이스일 때는 레이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보진 않아요. 네. 간이 작아서. 경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중계된 방송이라든지 그때 영상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봐주고. 이제 애기 엄마가 제일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사고 나면 일단 애기 엄마는 이제 못 오죠. 그걸 보고 힘드니까. 네. 뭐 그냥 하늘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때도 거의 운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 원래는 선임 차량과 격차가 좀 컸어요. 근데 그때가 라스트 랩이라고 마지막 바퀴였는데 1위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2위 선수와 제가 함께 라인 크로스를 하면서 제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왔던 선수가 엔진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페널티를 먹고 제가 1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슈트 입은 모습을 처음 본 게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카트를 타는 과정에서 연습하러 갔는데 같이 탈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슈트 입고 카트 타러 들어간 그래도 얘보다 느린 그런 적 그때가 처음 봤을 거예요. 딸아이는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아빠 TV 나와 하면서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민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포뮬러 타는 어떤 형을 보고 나서 저도 그걸 타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타려면 먼저 카트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카트를 일단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먼저 카트를 타야 되는 거를 그 너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너튜브 저한테 이야기해줘서 그러면 카트를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잠깐 하고 말 줄 알았어요. 그 레저 카트 많잖아요. 근데 레저 카트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호장구를 다 하고 탑승을 하기 때문에 레저카트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충 주말까지 총 합하면은 좀 10시간 그 정도 탑니다. 10시간. 예, 대기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으로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자기가 서킷에 올라가서 총 주행한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경기 날도 자기가 일어나서 저희한테 일어나라고 하고 저희 눈 비비고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고 영화관입니다. 제가 원했습니다. 유명한 레이서가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영어는 필수니까 영어를 먼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원은 다니고는 있는데 대회가 너무 같이 몰려있다 보니까 대회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남아 쪽을 좀 많이 갔었는데 이제 요즘은 유럽 쪽을 가고 싶습니다. F1인 드라이버나 이렇게 되려면 유럽 쪽에서 실력을 더 많이 키워놔야 되기 때문에 유럽 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미 포디엄에 올라가고 계신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아이가 한다고 하는 때까지는 최선을 지금 다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유럽 경기에서도 심한 사고도 있었고 잠깐 기절도 있었고 워낙 그쪽 과격한 경기들 가면은 정말 심하게 이제 버팅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만시키겠다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님이나 그다음 더 큰 레이스에서도 다 똑같으실 거예요. 부모의 마음. 하지만 그 마음에 반대되게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말리지 못할 거예요. 사고는 어떤 스포츠든 사고는 다 있을 수 있어요. 현재의 꿈이잖아요. 현재의 꿈이 미래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만 바뀔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아이가 후회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매력은 속도에서 일단 쾌감을 느끼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든가 아니면 최고 기록과 비슷한 기록이 나온다면 또 거기서도 기쁩니다.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은 친구가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을 저보다 빨리 뽑았을 때랑 그리고 친구가 게임에서 저보다 데미지가 세거나 이럴 때요. 일단 카트 기준으로 말해 드릴까요? 네. 카트 기준은 제가 좀 압니다. 첫 시작하는데 비용이 뭐 엔진값, 차시값, 장갑, 헬멧, 막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는 대충 1,300 그 정도입니다. 이제 소모품들이 있고 엔진도 주기적으로 오버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월 고정비가 있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이제 보관비라든지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 때마다 예,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죠. 예. 350?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해외 경기 갔을 때는 이제 숙박이라든지 항공료라든지 해외 팀의 그 미케닉들, 엔지니어들을 이제 돈 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라든지 이제 유럽 가면은 뭐 150만원, 200만원 이 정도 사이 비행기 값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리다 보니까 3명이 가니까 곱하기, 무조건 곱하기 3이에요. 그런 비용들, 이제 그런 비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요,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잠깐 저걸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습관성 탈골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경기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고, 아이가 하는 거 지켜보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고요. 일단 하루하루 고맙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엄마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아빠도 좋기는 한데 안 놀아줘요 전혀. 한 번씩 안아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멋있어져서 한 번씩 경기하고 나오면 이렇게 딱 안아줘요. 얘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서 레이스 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집중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 저희 아들이지만 매력이 있다. F1 드라이버를 가보고 싶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달려보자. 막스 베르스타펜이 저의 롤모델입니다. 레이싱 실력이 아주 뛰어나요. F1 드라이버에서 챔피언을 하는 게 목표가 그냥 끝이에요. 내년에는 아마 이태리에 가서 도전을 좀 하는 계획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다 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비레라트라는 팀에 공식 드라이버로 가서 이제 내년에 이태리 시즌을 다 뛰고 올 지금 계획입니다. 레이스는 결정된 게 없잖아요.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니까 본인이 노력하고 있으면 더 갈 거고요. 내년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꼭 축구에만 김민재가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